안녕하세요. 헤엄슐랭입니다. 오늘도 까트를 하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고객님은 약간 이제 조금 머리를 기르시다가 그리고 히피펌을 해서 이제 펌된 머리를 개우시다가 이번에 조금 스타일도 바꾸고 머리 손질하는 것도 너무 힘드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고객님 얼굴에 맞는 기장으로 해서 너무 커트라기보다는 조금은 약간 숏단발 느낌의 그런 기장으로 설정을 해서 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이드보다 자르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기장을 한 거의 한 진짜 한 10cm 정도 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선 커트를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파마 머리 같은 경우에는 자르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얼굴에 맞게끔 그리고 이제 이 고객님은 또 뒤에 약간 조금 제비추리도 있고 조금 뜨시는 머리라 이 부분도 좀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지금 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머리가 짧아지면은 뭐 손질하는 것도 편하고 머리도 빨리 마르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이런 장점을 알고 많이 커트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짧으면 짧아질수록 약간 영해지고 산뜻해지는 그런 또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볼륨감도 살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비추리가 티나지 않게끔 자르고 옆에 이제 윗부분 쭉쭉쭉 잘라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볼륨을 좀 담당하고 있는 곳에 좀 자르고 있고 머리 조금 자르실 때도 되게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이제 너무 보이시하지 않게끔 자르는 게 아무래도 포인트죠. 여성스럽게 볼륨을 살게 해서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고 파마기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툭툭 털어서 손질만 하셔도 아마 이런 분위기로 손질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약간 산뜻하고 좀 세련된 느낌도 있으면서 이렇게 이쁘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